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고향인 청송으로 돌아와 늦깎이 중학생이 됐던 70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 63년 만에 꿈에 그리던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. 할아버지는 대학에 진학해 자신의 삶을 닮은 소설을 쓰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.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. 전교생 4명이 전부인 청송의 한 시골 중학교. 이 중 2명이 올해 학교를 떠납니다. 늦깎이 학생 78살 윤종근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3년 만에 꿈에 그리던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들었습니다. 저는 행복합니다. 시원섭섭한 게 아니고 제가 원했던 중학교를 졸업하니까.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20살에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윤 씨. 프랑스, 독일, 오스트리아, 유고슬라비아, 불가리아, 터키, 이란으로 왔어요. 청소부터 버스와 트레일러 운전까지 하며 어렵게 미국에서 정착했지만 어릴 적 못 배운 한을 풀고 싶어 3년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. 20대 청년은 백발이 무성한 할아버지가 됐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. 보통 동급생들하고 똑같이 학교 생활하시고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뭐 체육활동이나 이런 데도 전혀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. 윤 씨와 60년 터울인 짝꿍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을 함께 지내며 어느새 정이 들었습니다.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많이 어색했는데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고 또 계속 이제 다시 못 보니까 좀 아쉽고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다음 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백발의 만학도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말합니다. 공부는 못해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. 힘 넣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. 뭐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면은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가고 싶어요. 윤 씨는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.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많이 배워서 진짜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.